안녕하세요. 강재현입니다. 저는 디지털 조각 방식에 의해 형성되는 감각을 바탕으로 미래의 조각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평소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다루다 보니 그 안에서 편의를 위해 만들어지고 업데이트되는 기능들이 조각을 구성하는 원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기능들을 하나씩 적용하며 만들어지는 감각을 토대로 조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통해 조각의 원형을 만든 후 3D 프린팅,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인플레이터블 등의 다양한 매체의 조각을 만듭니다. 더불어 디지털 영상, 이미지로도 만들며 과거와 비교했을 때좀더 확장될 수 있는 조각에 대해 생각하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터블은 원단을 봉제하고 송풍기로 바람을 넣는 방식입니다. 원단과 공기압이 만나 서로 지지하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외피만 남고 내부는 공기를 제외하면 비어있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송풍기의 전원을 끄면 바람이 빠지면서 형체를 잃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급격하게 변하는 성질과 바람을 넣고 뺌에 따라 가장 최소의 부피가 최대의 부피가 될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단단한 조각이 아닌 일시적이라는 상태, 금속같이 시각적인 착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디지털 조각의 성질과 굉장히 닿아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주요 매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D 모델링 소프트웨어가 조각을 만드는 과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어떤 조각을 만들 때 처음에 스케치를 통해 어느 정도 목표로 하는 형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그 형태가 완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무너지지 않도록 내부에 뼈대를 넣는 것 같은 부수적인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구 실린더와 같은 기본 입체 도형에 디포메이션 같은 소프트웨어 내의 기능들을 하나씩 적용하며 조각의 토대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쪽 축을 길게 늘린다거나 중력을 가해 그 형태를 확 휜다던가 트위스트를 넣어 형태를 꼰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실제 조각을 구성할 때 겪게 될 물리 법칙들을 건너뛰면서 손쉽게 형태를 만듭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내에서 어느 정도 과거의 시점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 Z와 Shift 컨트롤 Z를 통해 쉽게 과거 시점과 현재 시점으로 이동을 하면서 조각의 형태들을 결정해 나갑니다. 그럼으로써 좀더 우발적이고 예측하지 못한 형태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디지털 조각의 성질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감각을 갖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조각을 완성하면 3D 파일로 존재하고 후에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물성으로 익스포트할 수 있습니다. 즉, 물성이 나중에 정해진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이 과거의 조각과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3D 프린팅,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인플레이터블, 그리고 디지털 영상 이미지 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3D 파일을 토대로 돌이나 나무 등 기타 매체도 작업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재료의 다양성보다는 형태마다 그 형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매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 형태에 적합한 매체를 적재적소에 쓰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